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콘텐츠 디자인과 컬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기업인 총연합회는 5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3 미래 과학 콘텐츠 디자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스마트 콘텐츠에 컬러를 입히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의원을 비롯해 박영순 구리시장, 마시모 까이아초 이탈리아 컬러 디자이너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컬러 혁신을 통해 ICT를 비롯한 산업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